1355년 2월 동계옹건굴의 수장인 유복통은 한림아를 황제로 옹립하며 박주를 도읍으로 삼아 대성국을 건국하는데 원나라 관군들을 수차례 격파했던 유복통의 동계옹건군이지만 유독 착한 테무르가 이끄는 원나라군에겐 고전을 면치 못한다. 태강거 위시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한 유복통은 수도인 박주마저 착한 테무르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되자 결국 박주를 떠나 안풍을 거쳐 별량을 점령하고 별량을 재차 대성국의 도읍으로 삼지만 곧 낙양에서 착한 테무르의 군대가 들이닥쳐 약 100일 동안 별량의 맹공을 퍼붓는다. 유복통의 동계옹건군은 원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분전하지만 식량이 떨어지자 유복통은 소명제와 함께 소수 병력을 이끌고 원나라군의 촘촘한 포위망을 힘겹게 뚫고 그들의 추격을 뿌리치며 안풍으로 도주하게 되는데 이때 별량이 점령되며 원나라군의 포로가 된 후궁과 관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 두합 5천명이 대도로 호송되어 사형을 당한다. 한편 이 시기는 유복통이 동계옹건군의 전력을 세게 제대로 분리하여 대북벌을 위해 모두 출정시킨 상태인지라 막상 위기에 처한 유복통 자신과 소명제 한림아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군이 전무했다. 부대병력의 상당수와 본거지를 상실한 이들은 안풍에서 숨만 쉬고 지죽은 듯이 지내면서 그저 원정을 떠난 삼로군이 대북벌에 성공한 뒤 귀환하여 다시 화려하게 재기하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이 마치 한양에 간 이몽룡의 장원급제를 고대하는 춘향이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겐 비관적인 소식만이 전해졌다. 먼저 서로군이 와해되고 이어 동로군이 전멸했으며 1362년 4월 마지막으로 믿었던 중로군마저 고려군과 원나라군에 의해 전멸되었다는 소식이 중원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자 이익관계에 따라 합종연행이 난무하고 조석으로 처사가 변화하는 야생과 같은 난세에서 동계옹건군이 사라진 유복통과 소명제 한림아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군벌들은 없었다. 동계옹건군이 몰락하며 졸지에 끈떨어진 가신세가 된 유복통과 소명제 한림아는 영역 확장의 혈안이 된 다른 군벌 세력들에게 있어 진작부터 잡고 싶었던 그저 철진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강남의 군벌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자는 바로 장사성이다. 1363년 3월 장사성은 부관인 여진에게 병력을 주며 안풍을 포위 공격하도록 지시하는데 이에 유복통은 안풍에서 멀지 않은 직경에 주둔하고 있는 주원장의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유복통이 강남의 여러 군벌 중에서 유독 주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당시 강남의 직경을 중심으로 단독적으로 활동하며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던 군벌 주원장도 허병 초기 유복통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명제 한림아를 주군으로 섬기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는 명목상이나마 동계옹건군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장사성의 세력과 서로 맞붙어 있어 그의 세력 확장을 가장 경계했기 때문이다. 유복통의 요청을 받은 주원장은 1363년 4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안풍으로 출정하여 여진의 군대를 격퇴시키지만 유복통은 이미 여진에 의해 살해된 터라 소명제를 구출하여 직경에서 멀지 않은 저주에서 지내게 한다. 그리고 유복통의 사망과 함께 동계옹건군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돌이켜보건 때 유복통이 동계옹건군의 전력을 세게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전력을 하나로 온전하게 보전한 상태에서 원나라의 근본이자 본진인 화북지역부터 성급하게 공략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국 경제의 젖줄인 강남부터 장악한 뒤 자금과 물자 그리고 병력을 좀 더 확보한 상태에서 원나라의 화북을 공격했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그 승부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란 소회가 든다. 당시 고려와 원나라 외에도 국내외 상황이 정신없긴 매한가지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다. 1274년에 진행된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에서 고려군이 외구의 본진인 마츠오라를 강력하게 토벌한 이후
80여 년간 고려에 출몰하지 않았던 왜구가 1350년 경인년을 기점으로 고려를 빈번하게 침입하기 시작한다. 고려와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하는 해양 원정을 단행하는데, 연합군의 유기적이지 못한 군사작전과 국힌인들의 항전, 그리고 폭풍을 비롯한 해양기후의 악영향으로 인해 고려군과 원나라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본에서 철군하여 각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런데 여원연합군이 철군했다는 일본의 기쁨도 잠시, 도리어 일본은 여원연합군 침공에 따른 후폭풍을 맞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참전군인의 공과를 분류하며 그에 따른 논공행상과 처벌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어찌어찌 자의반 타의반으로 거두게 된 승리이긴 하지만, 육전에서 고킨인들이 여원연합군을 상대로 용맹하게 항전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분명히 논공행상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역사상 최초로 외적에 의해 본토를 공격받아 발생한 방어전쟁이라 승전국이라고 해도 막상 획득한 영토가 없어서 막부에서 군공을 세운 고킨인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해줄 충분한 땅과 금전이 없다 보니 논공행상은 점차 흐지부지되어가고, 이에 고킨인들은 막부에 불만을 품으며 크게 동요하게 된다. 그러면 고킨인들이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부에서 동원령을 선포하면 영주이자 무사인 고킨인은 자신의 영지에서 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막부군에 합류하는데, 이때 무기와 갑주를 구입 또는 수리하여 병력을 무장시키고 이들이 한동안 소비할 군량과 물자를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일단 영주인 고킨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고킨인이 동원하는 병력에는 직업 무사도 있지만 상당수는 평소 군사훈련과 농경을 병행하는 영진의 장정들이라서,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병력 손실이 커지기라도 하면 이는 곧 영지 인구의 감소와 농경활동의 정체란 결과로 이어지면서 고킨인과 영민들에게 노동력의 손실과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하며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만큼, 단기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전할 수 있도록 고킨인과 병사들은 전력을 다해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전투에서 군공을 세워 막부에게 아사받는 땅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전비와 영지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벌충해야만 했다. 그런데 막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못하면서 여원연합군의 두 차례 침공에 대응하며 사용한 전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엄청난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고킨인들은 그들의 영민들과 빈곤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 크게 반감을 갖게 되면서 막부와 고킨인 사이의 불신과 반목이 격화된다. 천황과 조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추구하며 당시 막부 정치 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고다이 고천황은 보상 문제로 인해 고킨인과 막부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막부타도 운동을 진행한다. 아사카가 다카우지, 부스노키 마사시게, 미타 요시사다 등이 막부타도 운동에 호응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가마쿠라로 진군하여 막부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고, 1333년 5월 22일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막부의 14대 시켄 호조 다카토키 일족이 할복하면서 호조 가문과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게 된다. 마침내 막부 섭관, 관백으로 대표되는 대리정치가 종식되며 천황이 친정하는 고다이 고천황의 꿈이 실현되는 듯 보였지만, 가마쿠라 막부 몰락에 기여한 아사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 고천황에게 반기를 들며 그를 폐위하고 유타이토 친왕을 차기 천황으로 옹립하면서 고다이 고천황이 친정했던 소위 겐무신정의 시대는 고작 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새로이 즉위한 교묘천왕이 아사카가 다카우지를 정의대장군, 즉 쇼군으로 임명하고, 1338년 아사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의 무로막치 막부를 수립하면서 일본은 또다시 막부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한편 유폐되었던 고다이 고천왕이 요시노로 피신하여 자신이 정통성 있는 천왕임을 주장하고 조정을 세우면서 무로막치 막부의 지지를 받는 고묘천왕의 북조와
고다이고 천황이 이끄는 요시노의 남조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에 막이 오르며 남조와 북조 사이에서 약 60여 년간에 걸친 내전이 발생하는데 불똥이 그만 엉뚱하게 고려로 튀고 만다. 1339년 고다이 고천왕이 사망하고 남조의 세력은 점차 위축되어 갔지만 북조와의 내란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조는 점차 부족해지는 군량미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350년부터 고려를 약탈하기 시작한다. 이들을 경인년 왜구 또는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다시 출몰한 왜구라 하여 무로마치기 왜구라 부르는데 1350년 이후 왜구는 사실상 그 이전의 왜구와 왜구라는 명칭만 같을 뿐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이들은 여원연합군의 1차 일본 원정 이전 고려의 지방군으로 제압이 가능했던 단순 해적대 수준의 왜구가 아니라 남북조 내란에 참전한 전투병과 다이묘들의 사병으로 구성되어 정규군 수준의 버금가는 지휘체계와 무장을 갖춘 왜구였으며 최대 5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선단에 1만의 병력을 싣고 서해와 남해에서 고려의 민가와 조운선 그리고 식량창고를 약탈했다. 또한 수준급 전투력을 지닌 보병 외에도 다수의 중갑기병까지 운용하며 상당한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1380년 9월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왜구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황산대첩에서 왜구에게 노획한 전투마의 수가 1600필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운용한 대규모 기병 전력에 관해 짐작할 수 있다. 고려는 매번 왜구들을 제압하기 위해 수군을 포함한 중앙군의 정예 병력을 출정시켜야 했으며 이들의 탄탄한 전력으로 인해 동원된 고려의 정예군마저도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고려는 1350년부터 멸망하는 1392년에 이르는 43년 동안 1353년, 1356년, 1368년, 1386년 이렇게 네 해를 제외하곤 해마다 왜구들의 대규모 침입을 받았으며 그 횟수는 총 394회에 달하는데 이는 고려가 43년 동안 거의 매해 일본 정규군 수준의 군대와 평균적으로 9차례에 걸쳐 교전을 벌였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동계온건군이 고려를 두 차례 침입했을 때에도 삼남지방에 왜구가 침범하여 고려군이 이를 진압해야 했다. 고려 후기는 북로남해의 시대로 북로남해는 고려 후기 북방에서 홍건족, 몽골족, 여진족이 남방에서는 왜구가 창궐하던 외환의 시대를 뜻한다. 특히 고려와 무로마치기 왜구의 충돌은 한국의 전쟁사에 있어 최장 기간에 걸쳐 벌어진 전쟁이자 고려의 재정과 국력을 급격히 소진시키며 고려를 멸망의 길로 이끈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고려군이 1차 일본 원정에서 왜구의 본진인 마츠오라를 사람의 시가 마를 정도로 혹독하게 토벌함으로써 이후 80년 동안 왜구로부터 고려를 보호할 수 있었으나 궁극적으론 두 차례에 걸친 여원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한층 더 강력해진 왜구를 출현하게 만드는 일본의 내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퍽이나 아이러니하다. 사준사구는 네 마리의 충성스런 준마와 충견을 뜻하는 표현으로 칭기즈칸의 수족이 되어 몽골 제국의 건국에 크게 기여한 8인의 건국 공신을 지칭하는데 나아추는 사준 중 하나인 무칼리의 후손으로 그의 집안은 요동과 만주 서부를 지배하는 세습 군벌이었다. 나아추는 원명교체기에 혼란을 틈타 요동과 서만주를 넘어서 간도 지역까지 아우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는데 때마침 고려군에 의해 상성 총관부를 상실한 조소생 일당이 상성을 되찾기 위해 나아추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게 되고 요동과 서만주 지역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지니고 있던 나아추는 조소생의 군사 원조 요청을 계기로 고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동북면을 간도 공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그의 요청을 수락한 뒤 1362년 2월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을 침입하여 상성 남부 지역인 삼살과 홀면 일대를 공격한다.
1362년 2월은 고려가 동기홍건군으로부터 개경을 수복하고 고려 곳곳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을 소탕하던 시기였는데 하필 이 시점에 나아추가 고려의 동북면을 치고 들어오면서 고려는 서북면의 동기홍건군과 동북면의 나아추 이렇게 양쪽 지역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스런 전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고려군 전력의 대부분이 서북면에 투입된 상태라 동북면의 방어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나아추가 이끄는 원나라군에게 동북면을 재차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고려 조정은 급히 도지의사 정의와 군사를 출전시키지만 나아추군에게 패배하면서 쌍성 방어의 비상이 걸리게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결국 국민왕은 한 장수를 급하게 개경으로 호출하는데 그가 바로 동북면의 토호인 이성기였다. 1361년 11월 24일 고려를 침입한 20만의 동계홍건군에 의해 개경이 함락당하자 일단 후퇴하며 전력을 재정비한 고려군은 1362년 1월 18일 새벽 개경을 탈환하기 위해 동계홍건군에 대한 총공격에 나서는데 이성계는 기병 2,000기와 함께 개경의 숭인문을 돌파하여 먼저 동계홍건군의 수장인 관탁과 사유를 척살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전투 초기에 붕괴시키고 개경을 예상보다 빠르게 탈환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국민왕은 개경 일착 입성이란 이성계의 전공을 인정하며 그를 동북면병 마사로 승진시키는데 얼마 뒤 조소생의 요청을 받은 원나라 군벌 나아추의 군대가 고려의 동북면을 침입하여 쌍성 지역을 점령해 나가자 국민왕은 정의에 이어 나아추의 맞설 고려군의 장수로 이성계를 임명하고 동북면 방어를 지원할 병력을 파병한다. 정의가 통솔했던 동북면의 고려군에 지원군이 파병되고 심지어 이성계의 사병 집단인 갑을치까지 소집했음에도 이성계가 지휘하는 고려군은 병력면에서 월등한 군세를 지닌 나아추의 군대를 상대해야 했다. 1362년 7월 이성계의 고려군과 나아추군은 각각 함주와 홀면의 달단에 본진을 세우는데 양군의 본진 사이에는 해발 463m의 함관령과 해발 915m의 최유령이란 두 개의 큰 고개가 존재했다. 나아추군의 홀면에서 고려군의 함주로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함관령과 최유령의 지형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홀면에서 함주로 이동할 때 최유령에 비해 함관령을 통한 이동거리가 훨씬 더 짧고 고도 역시 절반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함관령은 폭이 좁고 바위와 돌이 많은 나선형의 험한 고갯길인데다가 홀면에서 함주로 내려가는 경사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길이라 이동거리가 멀고 함주로 내려가는 산길도 길며 고도가 두 배나 높은 차유령을 함주로 가는 통로로 선택하긴 쉽지 않았다. 병력에서 열세였던 고려군이 초반부터 나아추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성계는 한걸령을 중심으로 지형을 활용한 기만 전술과 유인 및 매복 섬멸 전술에 집중하게 된다. 먼저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의 전투력부터 파악하고자 했던 나아추는 만원 아이테무르와 동천 바얀부카에게 기병 1천을 내어주고 고려군에 앞서 함관령을 확보하도록 지시한다. 당시 원나라 군벌의 정예 기병 1천이면 사실상 보병 1만에 맞먹는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들은 일말의 두려움 없이 함관령에 올라 고려군의 동태를 살폈지만 막상 함관령 주변에서 고려군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고려군이 도주했거나 또는 전투 불능의 상태라 판단하며 함관령 방어를 위해 기병 500기를 남겨둔 채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함관령을 넘어 과감하게 덕선 들판까지 전진한다. 그러나 그날 밤 배짱 좋게 덕선 들판에서 수경하던 나인테무르와 바얀부카의 기병대는 고려군에게 야습을 당하게 되고 나인테무르와 바얀부카의 기병대는 고려군을 피해 도주하지만 산길이 협소하고 함주에서 홀면 방향으로 경사면이 가파르며
좌우로 크게 휘면서 굽이치는 함과 양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아무리 기병이라고 해도 빠른 도주가 불가한 데다가 나 죽음 기병 못지않은 전투력과 뛰어난 산악 기마술을 지닌 고려군 기병들에게 품위를 따라잡히면서 해주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상의 손실을 입은 채 불면의 본진으로 후퇴하게 된다. 나인트 무르와 바얀 북하의 기병대가 이성계의 고려군에게 패배하고 홀면의 본진으로 돌아오자 다음날 나아추는 군대를 이끌고 함관령을 넘어 재차 덕선 들판에 진을 치며 밤새 고려군을 유인하지만 이성계의 고려군은 이미 첫 후대만 남기고 덕선 들판에서 하루를 이동하여 함관령 선줄기가 시작하는 초입의 골짜기로 후퇴한 뒤 그곳에 진을 치고 휴식을 취하며 전투대기 중인 상태였다. 양군이 첫 후대를 통해 서로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계는 나아추의 군대가 고려군의 진영이 위치한 곳으로 하루나 이틀 늦게 오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고려군이 하루 휴식을 취하면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앞선 전투가 끝나자 이성계가 먼저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인데 이성계의 예상대로 나아추의 군대는 덕산 들판에서 하루 늦게 고려군의 진영이 있는 골짜기 앞으로 이동하여 진을 치지만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으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고려군이 하루를 휴식한 반면 덕선 들판에서 고려군의 야습을 유인한다고 밤새 깨어있던 나아추군은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뒤늦게 첫 후대의 보고를 접하고 재차 이동하여 고려군의 진영 부근으로 서둘러 진군하지만 이틀간 한숨도 자지 못한 나아추군은 이미 피로가 적잖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자신의 의도대로 전황을 이끌어가던 이성계는 이날 밤 고려군을 통솔하여 나아추군에게 가랑의 불화살을 쏘며 야습을 가하고 뒤이어 고려군 기병들이 나아추군의 진영을 가로질러 공격하면서 이들을 격살하기 시작하자 나아추군은 급히 퇴각하지만 고려군은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함관령 너머로 밀어낸다. 고려군에게 패배하고 홀면으로 돌아온 나아추는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며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이성계는 두 번의 전투를 면밀하게 복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나아추군과의 전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이성계는 쌍성에 익숙한 고려군이 계속하여 나아추군을 상대로 잦은 매복 공격과 야습을 가하여 승리를 거두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투 피로도와 패배감을 극대화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전투 불능 상태로 이끌어야 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추수기 이전에 이왕이면 7월 중으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지어야 병력에서 열세인 고려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얼마 뒤 탐방병을 통해서 나아추군의 동태와 관련된 보고를 받던 이성계는 나아추 군병들의 상당수가 갑주를 벗은 상태에서 말젖을 짜고 병장기를 손질하며 휴식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자 함주에서 고려군을 이끌고 함관령을 넘어 홀면에 위치한 나아추군의 본진에 기습적인 성공을 가하는데 나아추군이 함관령을 넘어서지만 못하도록 저지하여 요동과 서만주를 장기간 비울 수 없는 나아추군이 끝내 본거지로 퇴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려군의 전술 목표라 여겼던 나아추는 고려군이 본진까지 성공한 것에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평지인 본진에서 싸우는 나아추군 기병들의 전투력은 강력했으며 확실히 앞선 두 번의 전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들은 급습을 당했음에도 고려군의 공격을 빠르게 맞받아치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하고 승기를 잡는 데 실패한 고려군은 바로 퇴각하지만 함관령의 좁은 산길과 험한 지세로 인해 종대 형태로 더디게 후퇴하는 모습이 얼마 전 선봉되었던 나인 테무르와 바얀 북하의 기병들이 고려군 기병들에게 쫓기며 함관령을 통해 홀면으로 도주하던 와중에 후미를 따라잡혀 무자비한 살육을 당했던 그들의 모습과 영락없는 판박이인데 어느새에는 미연미연 서산을 넘어가고 나아추군 기병들에게 쫓기던 고려군이 함관령의 정상 부근에 다다를 무렵 그들이 고려군의 후미를 따라잡으면서 마침내 고려군 후미에서 사육전이 발생하려던 순간 고갯길에 매복한 고려군이 나아추군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리면서 순식간에 최전열의 나아추군을 전멸시키고
연이어 이들의 측면을 강습하자 나아추구는 재차 함권령에서 물러나 홀면의 본진으로 퇴각하게 된다. 동북면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아추는 이성계의 고려군과 한주평야에서 대회전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고 싶었지만 막상 나아추군은 적이 가장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이성계의 의도에 말려 수시로 야습을 당하고 서투른 산악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한 전력 손실과 사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추군의 병력 규모와 전력은 여전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전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이성계와 고려군을 함주평야로 유인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기로 결정한 나아추는 이틀간의 출정 준비를 마친 뒤 전병력을 이끌고 고려군의 본진인 함주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 이성계의 고려군도 나아추군의 진군을 저지하기 위해 함주평야를 향해 출정하면서 마침내 양군은 함주평야에서 마주하게 된다. 한주평야에 도열한 나아추군의 기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려군을 향해 달려나가며 성공을 가하는데 막상 이성계는 고려군 기병들을 빠르게 통솔한 후 이들과의 교전을 회피하며 도주하기 시작한다. 나아추군 기병들에게 쫓기던 고려군 기병들은 한주평야를 가로지르며 홀면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한주평야를 크게 돌더니 말머리를 돌려 정주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는데 그러자 나아추군의 기병들 또한 고려군 기병들의 동선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나간다. 한참을 앞서 달리던 고려군 기병들이 정주 부근에 다다르며 점차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뒤따르던 나아추군 기병들이 고려군 기병들을 거의 다 따라잡으며 교전을 벌이려던 순간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금. 정주 부근에 매복하고 있던 고려군의 세계 제대가 달려오던 나아추군 기병들을 삼면에서 강습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삼각 그물 안으로 몰려드는 물고기 떼를 순식간에 낚아채는 어부의 손놀림과도 같았다.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오. 나아추가 그간 여러 차례 고려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이성계는 고려군의 전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나선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고려군의 병력 규모를 철저하게 은폐했던 터라 나아추는 전쟁에 나선 고려군의 전체 병력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성계는 적군의 병력 규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아추의 맹점을 이용하여 고려군을 세 개 제대로 나누어 매복시킨 뒤 일부 주력 기병들만 대동하고 함주평야로 이동하여 스스로 미끼가 되어 나아추군을 정주 부근으로 유인한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고려군에게 기습을 당한 나아추군은 크게 동요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정주 전투에서만 고려군에 의해 1만의 병력이 몰살당한 나아추군은 함주평야에서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추격하는 고려군 기병들에게 추가로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지만 나아추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전장에서 탈출하게 된다. 전투 의지를 상실한 나아추는 곧바로 이성계에게 사신을 보내 예물과 함께 국민왕에게 화친을 요청하여 이를 성사시킨 뒤 남은 병력을 이끌고 요동으로 돌아가면서 동북면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나아추의 침입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고려 조정은 나아추와 화친을 맺고 그에게 정일품 고위관직인 삼중대광사도를 하사하면서 원나라의 주요 군벌 중 하나인 나아추에 대한 관리에 나서게 되고 이후 그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훗날 명태조 주원정이 원나라를 막북으로 몰아낸 뒤 화북과 요동 지역에서 원나라 군벌들과 충돌하는 가운데 불안한 우위를 점하며 한참 신경이 곤두서 있던 시기에 부원의 지원 요청을 받은 고려와 나아추의 20만 대군이 연합하여 명나라를 공격하면서 부원의 중원 수복에 함께 나설 것이란 고려 의심병이 재차 도지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